이번 시간은 272페이지 창호 및 유리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창호 및 유리공사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창호공사 쪽하고 유리공사 이렇게 별도로 출제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종합으로 같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절 창호의 종류에서 보시면 기능, 개폐 방법, 어떻게 개폐하느냐에 따라서 개폐 방법에 따라서 창호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먼저 여다지가 나옵니다. 자, 여다지는 보통 아파트에 보통 어디에 사용합니까? 아파트 세대 현관문이나 방문과 같은 여다지 문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통 경첩이나 이런 피보딘지를 설치해서 여닫는 문이 여다지 문이 된대. 그런데 이 여다지 문은 보통 왜 여다지가 있고 열리는 보통 폭에 대해서 출입구 폭이 적을 때는 왜 여다지가 있습니다. 왜 여다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폭이 적을 때는 보통 침실문들은 한짝이죠. 이것을 외여다지라고 합니다. 출입구 폭이 크게 되면 보통 쌍여다지 개념이 있습니다. 쌍여다지. 그래서 백화점이나 이런 빌딩들 1층에 보시면 쌍여다지 형태로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열리는 방향에 의해서 여다지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안여다지, 안으로 여는 안여다지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여다지 개념이 있습니다. 밖으로 여는 방여다지가 있죠. 보통 프라이버시 독립성을 목적으로 할 때 사생활 보호적인 측면일 때는 안여다지로 설계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방화문과 같이 아파트 세대 현관문과 같이 방화문은 보통 피난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방여다지로 설계가 됩니다. 방화문의 경우는 피난 목적이니까 보통 방여다지로 설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다 열리는 이 자재문 개념이 있는 겁니다. 자재문. 그래서 이제 자재문은 안팎으로 안으로 열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재문 개념이죠. 안팎으로 다 열리는 것이 자재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에 자재문에 놨죠. 자유경첩이나 플라인지를 설치해서 안팎으로 자유자재를 여닫을 수 있는 문이 자재문 개념이 되게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보시면 미석이가 나오죠. 미석이 또는 미색이라고도 합니다. 미석이 또는 미색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6번하고 비교를 해두시면 된다. 미다지 개념하고 6번에 미다지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을 때 이 미석이하고 미다지를 혼돈해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는 미석이, 미색이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밑에 레일이 두 개 설치돼서 한쪽 편으로 밀어붙이는 형태가 미석이고요. 미다지는 벽 속에 밀어넣는 형태의 문이 미다지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100% 열 수 있는 것이 미다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하철 문 같은 경우 또는 승강장의 승강기 문들은 100% 열리죠. 그런 형태가 미다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밀어넣는 형태의 문이 미다지고 한쪽 편으로 문틀 내에서 밀어붙여 놓은 것이 그래서 약 50% 정도밖에 오픈할 수 없는 것은 미석이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창호는 미석이 형태가 많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회전문 나오죠. 자, 출입구의 통풍 기류를 방지하고 그래서 이 회전문 개념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통 뭐 백화점이나 마트 빌딩 같은 1층 부분에 홀이 굉장히 클때 외부에서 문을 열게 되면 차가운 게확 들어올 수 있죠. 그런 통풍기를 방지한다. 간단히 얘기하면 방풍 개념이죠. 그리고 출입이는 통지 목적에서 낸 것이 해전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전문은 통풍기를 방지해주기 때문에 얘가 에너지 절약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 해전문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일정 규모의 건축물이 됐을 때는 1층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측에 대해서 이것을 해전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천문 개념이 나오죠. 자, 여러 장의 문을 경첩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큰 방을 분할하거나 개방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천문이죠. 자, 천문은, 뭐처럼 병풍입니다. 병풍처럼 여닫는 문. 이것이 바로 천문 개념이 됩니다. 개념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재 창호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목재 창호에서 우리가 주의하실 거는 이 점을 조금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목재 창호적인 측면에서 보통 아파트의 방문이 될수 있는 것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플러시 문하고 양판문이에요. 플러시 문 개념하고 양판문. 이것을 간단히 구분 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시 문은 그 울거미를 짜놓죠. 울거미에다가, 자, 울거미라는 것은 무엇을 울거미라 하는가? 문의 골조뼈대를 전체를 울거미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의 골조뼈대를 울거미라고 칩니다. 자고 중간선을 대놓고 양면에 합판을 접착 교착시켜서 만든 문이 됩니다. 그래서 274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제일 상단 오른쪽 그것이 바로 플러시 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러시 문이 여기서 양면의 합판을 우리가 접착해서 만든 문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플러시 문이 이런 변형이 적습니다. 변형. 그래서 이제 디털링 같은 이런 변형이 적은 문이에요. 이 디털링과 같은 이 변형이 가장 적은 문이 플러시 문 개념이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양판문. 자, 양판이라는 것은 넓은 판을 양판문이라고 칩니다. 그래서 274페이지 제일 상단 좌측 그림이 양판문입니다. 자, 울거미를 짜놓고 나서 중간에 양판, 넓은 판을 끼워넣다 해서 양판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양판은 넓은 판입니다. 넓은 판. 그러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문이 나무테 모양으로 그리는 거 있죠. 이것이 양판, 넓은 판을 끼우는 거야. 그러면 양판 대신에 유리를 넣으면 유리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판문은 넓은 판을 끼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하실 거 양면에 합판이 들어가면 플러시 문입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보통 주택 용도의 방문들에 사용될 수 있는 문들입니다. 그런데 이 욕실 같은 데는 플러시 문을 써줘야 돼요. 자, 습기가 있기 때문에 문이 뒤틀리기가 부풀릴 수 있죠. 그러면 잘 안, 양판문을 하면 잘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 플러시 문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보시면 부재의 명칭 개념에서 자, 3번에 마중대하고 여밍대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중대하고 여밍대는 자, 보통, 창문이 이렇게 있을 때, 보통, 저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큰 방에, 창문이 네 짝짜리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틀 개념이 이렇게 있고요. 창문이, 자, 네 짝짜리 창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문틀이 이렇게 있습니다. 창문틀이
창문도 있는 상태에서 자, 문이 네 짝짜리 창문이 되게 되면 두 쪽이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두 쪽이 보통 안쪽에 이렇게 자, 창문이 있게 됩니다. 창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깥쪽에 레일에 설치된 창문이 이렇게 겹쳐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런 식으로 겹쳐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요 안쪽에 있는 두 개를 좌우쪽으로 이렇게 열었잖아요. 이것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열었습니다.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열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유리가 이렇게 있을 때, 유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형태로 열리잖아요. 문이 좌우로. 그러면 이제 보통 이걸 창문을 창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 창대 중에서 수직을 선대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는 같은 레일에 있기 때문에 이두 개는 서로 맞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마중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중대고. 그다음에 자, 이 부분은 레일이 다르죠. 앞쪽 레일하고 뒤쪽 레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여며지는 선대라 해서 여밈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밈대는 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밈대는 여며지는 선대는 여밈대고 맞닿는 선대가 마중대 개념이 됩니다.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77페이지 보시면 자, 용어 정리 풍소란 개념이 나옵니다. 풍소란. 자, 풍소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 보다시피 자, 그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맞닿는 선대, 마중대가 있었다. 그러면 이 사이로, 틈 사이로 뭐가 들어올 수 있다? 바람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방풍 목적으로 덧대어주는 목재가 풍소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문풍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풍소란이 방풍 목적이에요. 방풍 목적으로 설치되는 목재를 풍소란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철제 창호 페이지 278페이지 철제 창호에서는 우리가 시험에 언급된 것이 페이지 279페이지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주름문입니다. 주름문. 그래서 이 주름문은 그림과 같이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주름문의 용도가 도난 방지 목적 아닙니까? 도난 방지용. 줄여서 방도용 개념 되죠. 방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주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트 슈퍼 같은 데 보시면 물건을 싸놓기 위해서 옆에다 만들어 요걸로 이렇게 잠궈 놓은 경우 많이 보셨죠? 그래서 도난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주름문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스틸샷에서 밑에 하더라도 용어 정리에서 멀리 온 개념 나오죠? 자, 멀리 온 개념은 이것을 멀리 온이라고 칭합니다. 자, 이렇게 창 면적이 크게 되면요. 자, 이제 보통 바람이나 이런 진동에 의해서 유리가 파손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유리가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람이나 진동에 의해서 유리가 잘 파손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강판을 갖다가 중공형으로 접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접어서 중간에 이렇게 대어주는 거죠. 중간 틀을 이렇게 설치해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세로 가로로 이렇게 중간 틀을 대어줘 가지고 유리를 설치하면 유리가 안 깨지겠죠. 이것이 바로 멀리온 개념이 되는 겁니다. 멀리온. 그래서 멀리온은 창의 보강이나 이런 미관상 중공을 주로 가로 세로 대어주는 중간 문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중간 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280페이지 보면 알루미늄 창호가 나옵니다.
뭐 알루미늄 창호는 뭐 80, 90년대 뭐 2000년대 초까지 많이 사용됐죠. 보통 알루미늄 창호는 특징이 철제보다 가볍죠. 경량이 있다는 겁니다. 여닫은 경쾌하고 녹슬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그런데 알루미늄의 단점 개념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알칼리 약하다는 거예요. 알칼리 약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내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해반죽이 알칼리 성분이에요. 이거하고 접촉하면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중성재나 격리재를 이용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특수 코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알칼리 약하다는 점, 그리고 이 개념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불에 약하죠. 내하도가 떨어져요. 불에 약해요. 그래서 보통 내하도가 그래서 여러분의 방화문에는 알루미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내하도가 떨어지고 불에 약합니다. 자, 그리고 열 전도율이 크다는 거예요. 열 전도율, 열을 전하는율이 큽니다. 열 전도율이 크다 보니까 에너지 절약상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열을 잘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문에서는 뭐 무태문 개념 정도 기억하시고, 자, 무태물이라는 것은 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태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이런 형태로 됩니다. 자, 여기 강화유리를 많이 사용하고, 강화유리 쪽에 많이 사용하는데, 상하에만 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부하고 하부에 태를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는 스테인레스로 태가 상하에만 태가 있고 좌우에 태가 없는 것이 무태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로 치면 1층 같은 데 있죠? 주둔 출입구 쪽에 무태문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코디언도화는 음악기구 아코디언처럼 생겨서 아코디언도화라 하죠. 그래서 보통 칸막이용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코디언도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283페이지에 보시면 자 창호철물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 창호철물이 뭐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겠죠. 창호철물 파트가 가장 중요한 파트로서 먼저 자유경첩 개념이 나옵니다. 자유경첩. 자유경첩은 스프링 힌지라고도 칭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보셨는가 하면 보통 서부 영화 같은데 총제비들이 총 들고 이제 주막에 딱 들어올 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비극비극했던 그 문이 자제문이죠. 그래서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개폐될 수 있는데 자제문에 사용하는 게 스프링 힌지입니다. 보통 가벼운 데 사용을 하죠. 그래서 보통 자제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자유경첩 개념하고 거기 2, 3번에 플로아 힌지 두 가지가 있죠. 1번에 그래서 자유경첩하고 플로아 힌지 플로어가 바닥입니까? 힌지 장치를 바닥에 매입한 게 플로어가 영어로 바닥이죠. 플로어 힌지. 이두 가지가 자제문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제문은 안팎으로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자제문이에요. 그럼 보통 가벼운 일반 자제문에는 자유경첩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플로어 힌지는 중량 무거운 자제문에 얘를 쓰는 건데 중량 자제문 쪽에 플로아 힌지를 씁니다. 플로아 힌지가 바로 힌지 장치를 바닥에 매입을 한 거야. 바닥에 매입을 해서, 문이 저절로 닫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있는 거야. 이거는 저절로, 닫힙니다. 닫히는 기능을 가진 것이 바로 플라인지고 묵은 겁니다. 그런데
자유경첨은 스프링 힌지를 넣어서 자유자재로 닫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삐걱삐걱 왔다 갔다 하면서 수도파죠. 그것이 자제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84페이지 보시면 11번에 경첩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면 되죠. 자, 경첩은 11번에 경첩 개념이 일반 여다지죠. 그래서 이 방문과 같은 침실문에 일반 여다지문의 지지철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자제문의 지지철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경첩은 일반 여다지문이 되고요. 묵은 여다지문에는 피봇힌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피봇힌지는 중량 묵은 이런 여다지문에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반 침실문들, 아파트의 침실문은 이거죠. 경첩을 쓰는 거야. 일반 침실문들은 이것을 쓰고, 근데 세대 현관문이 이걸 쓰는 거야. 세대 현관문은 갑종 방화문이잖아요. 철제로 만들어서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피봇힌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 없어요. 경첩과 피봇힌지는. 그래서 무엇을 설치하고 있는가 하면 5번에 도어 클로즈, 도어 체크라고 하죠. 그래서 저절로 닫히게 해서 도어 클로즈 또는 도어 체크라고 불리는 열려진 여다지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것이 바로 도어 클로즈, 도어 체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어 클로즈가 22대 시험이 나왔던 거죠. 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피봇힌지나 얘들이 설치하면 이걸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도어 클로즈, 도어 체크를 설치해서 여다지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는 장치가 설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죠. 그리고 4번에 레퍼토리 힌지가 나오죠. 자, 레퍼토리 힌지는 어디에 사용되는, 공중 화장실에 사용되는 거죠. 레퍼토리 힌지가. 자, 이 레퍼토리 힌지는 공중, 뭐 전화는 거의 없었죠. 그래서 공중 화장실에, 자, 이 대변 이 문에 보통 설치된 게 레퍼토리 힌지입니다. 그럼 레퍼토리 힌지는 보통 사람이 볼일을 보고 나가게 되면 저절로 닫힙니다. 저절로 닫히되 얘는 약간 열린 상태가 포인트죠. 약간 열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잠그지 않는 이상 약간 열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대략 10에서 15cm 정도 약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레퍼토리 힌지 개념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번에 도어스톱 개념이 나오죠. 도어스톱. 자, 도어스톱 개념하고 도어홀드하고 혼돈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3번에 보시면 284페이지 13번에 도어홀드가 나오죠. 도어홀드. 여러분의 말발굽이 도어홀더입니다. 도어홀더. 그래서 도어체크를, 도어클로즈를 설치하면요, 여다지문이 저절로 자꾸 닫히죠. 여러분 도어클로즈, 도어체크가 그 283페이지 그림에 보다, 사진 보다시피 보통 아파트 세대 현관문에 상부하고 문틀에서 문을 저절로 닫히게 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있으면 문이 계속 닫힙니다. 그럼 물건을 자주 들락날락 할 때는 문을 고정시켜야 되죠. 그때 열려진 여다지문을 고정시키는 게 도어홀더죠. 13번. 그래서 말발굽이 바로 도어홀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도어스톱 개념은, 자, 보통 여러분들 아파트 방문이나 화장실 문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 사람들 문을 확 열고 확 닫는 습관이 보통 있죠. 그러면 문하고 벽하고 충돌합니다. 그럼 문과 벽이 충돌하면서 문짝이나 벽이 파손될 수 있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도어스톱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세대 현관문에는 도어홀더가 설치되어 있죠. 말발굽 형태가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욕실이나 또는 침실문에는
문이나 벽쪽이나 이런 데 도화 스톱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7번 실린더 자물쇠. 자, 실린더 자물쇠는 여러분들이 이거죠. 보통 뭐 원형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손잡이로 되어 있어서 열 때 이렇게 돌려서 문을 열어야 되는 게 실린더 자물쇠죠. 안에 실린더가 들어있다 해서 실린더. 보통 여다지의 자물쇠가 바로 실린더 자물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에 284페이지 나이트 레이치 나오죠. 나이트 레이치는 외부에서는 열쇠로 열고 안에서 손잡이로 트는 것. 그래서 옛날에 보조 자물쇠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나이트 레이치가 됩니다. 그리고 오르내리 꼬지쇠는 여러분이 284페이지 그 그림에 보시면 밑에서 자, 두 번째 열차 가장 오른쪽 게 오르내리 꼬지쇠죠. 오르내리 꼬지쇠는 꼬지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오르내리 꼬지쇠는 보통 여다지에서 쌍여다지. 쌍여다지일 때 문이 두 쪽일 때 이 경우는 보통 오르내리 꼬지쇠 아래 위로를 꽂은 것이 오르내리 꼬지쇠가 됩니다. 근데 좌측 그림 보면요. 제일 좌측에 밑에 284페이지 밑에 두 번째 제일 좌측 그림 보면 이것이 가로 꼬지쇠죠. 일반 외여다지. 여다지 때 옆으로 이렇게 꽂았던 것 참금쇠. 이것이 바로 가로 꼬지쇠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에 보면 크레센트 나오죠. 자, 크레센트는 오르내리기창. 오르내리기창이라는 건 옛날에 저기에 사용됐던 게 오르내리기창입니다. 통일로나 비둘기 창문 보면 이렇게 잡아서 올랐다 내는 그게 크레센트입니다. 그리고 미세기 창호. 그래서 285페이지 하단 보시면 사진과 같은 이런 크레센트 반달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크레센트라고 칭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르내리기 미세기 창호의 잠금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12번에 도화행거 나오죠. 전문의 이동장치가 도화행거입니다. 자, 보통 전문은 병풍처럼 만들었다 했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여닫을 때 병풍처럼 여닫는 문이 바로 전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도화행거. 도화행거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이동장치가 행거입니다. 그래서 문의 이동장치라 해서 도화행거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296페이지 유리적인 측면. 유리에서 뭐 유리공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뭐 안전유리라든지 뭐 에너지 절약 개념상 뭐 이런 유리 위주로 많이 하시고 특수유리 위주로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판유리에서 후판은 두꺼운 판유리 후판유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늬유리. 자, 무늬유리는 각종의 무늬를 해놓은 거죠. 뭐 꽃무늬, 빗살무늬도 있을 수 있고. 자, 그걸 무늬유리로 하면 보통 일반 투명유리로 하게 되면 자, 투시가 되잖아요. 눈 밖에서 사람이 정확히 쫙 보이잖아요. 얼굴이. 그래서 투시 방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투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무늬유리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망임유리 나오죠. 자, 망임유리라는 것은 망임유리는 금속망을 삽입한 유리입니다. 금속망. 그래서 이런 금속의 망을 삽입해서 만든 유리입니다. 금속망. 이것이 금속망을 삽입해서 만든 유리가 망임유리여서 그럼 망임유리는 바로 얘가 방화용이죠. 방화용 유리야. 그래서 보통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리가 팍 깨지면서 화재가 이동할 수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망임 유리를 설치하고 우리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도난 방지 목적도 사용이 될 수 있죠. 이것이 망임 유리고 그 다음에 복층 유리 피아글라스가 됩니다. 복층 유리. 자, 복층 유리라는 것은 자, 두 장의 유리나 세 장의 유리 사이에다가 건조 공기층을 두는 거야.
여기에다가 건조공기층을 두는 거예요. 건조공기층을 두는 거, 이것을 복청유리 폐하글라스라고 칭합니다. 그럼 복청유리 폐하글라스의 장점은, 자, 뭐 때문에 사용하는가 하면, 그러면 이 복청유리는 단열 개념, 열의 이동을 차단한다. 그러면 단열이 되면 겨울에 추위를 방지하는 방한이나 여름에 더위를 방석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방음, 소음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 복청유리 피하글라스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청유리 피하글라스는 주의하실 것이, 이것은 건조공기층이 그래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중앙에 잘라서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현장 절단 가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문 제작해야 돼요. 현장 절단 가공이 되지 않는 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이 복청유리 개념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화유리 나오죠? 자, 강화유리. 자, 강화유리의 개념은 열처리해서 만든 유리로서 강화유리. 그러면 강화유리하고 비슷한 게, 자, 배강도 유리가 있습니다. 배강도. 강도 세게 준 배강도 유리가 있는데, 둘다 열처리를 한 것은 맞습니다. 열처리해서 만드는데 차이점이, 자, 이 강화유리와 배강도는 열처리해서, 이건 급냉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급냉을 시켜서 만드는 거고, 그러면 배강도는 찬 공기를 서서히 불어넣어서 선행시켜서 만드는 게 배강도 유리예요. 급냉시키는 거고, 얘는 서서히 냉각시켜서 만드는, 선행해서 만드는 것이 배강도 유리가 됩니다. 그러면 깨질 때 얘는 잘게 이렇게 막 깨지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잘게 다다다다 파편이 비산대로 깨지고요. 얘는 유리가 깨질 때 이런 식으로 깨지는 거예요. 유리가 이렇게 막 깨지는 거, 이렇게 깨집니다. 이것이 배강도 유리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강화유리가 사용이 빌딩, 백화점 같은 이런 저층부의 1층과 같은 저층부 쪽에 사용이 되는 거고, 얘는 배강도 유리는 고층부 쪽에 사용하는 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 처리해 준 유리는 현장 절단 가공이 안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 접합유리가 나오죠. 접합유리. 접합유리는 보통 이목조로 제작되는 겁니다. 유리와 유리 사이에 중간막을 두는 거예요. 합성수지의 중간막을 두는 거예요. 합성수지. 그래서 합성수지 폴리비닐과 같은 합성수지 중간에 막을 둬가지고 양쪽 유리를 150도 열로 접합시켜서 만든 유리가 바로 접합유리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접합유리의 이제 사용은 왜 하게 되는가 하면, 얘는 보통 자동차와 사고 같은 게 났을 때, 자, 파편이 비산되면 안 되겠죠. 파편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 파편이 비산되지 않도록, 떨어지 자기 부분이 비산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준 유리가 바로 접합유리 개념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적어 보시면 됩니다. 12번에, 자, 13번에 로이 유리가 나오죠. 로이, 로 에미시비즈 글래스, 로이 유리로. 그래서 로 이자 딴 거죠. 자, 로이 유리에는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제작된 유리가 로이 유리가 됩니다. 그래서 로이 유리의 개념은, 자, 유리, 보통 우리가 빌딩용이 먼저 만들어진 거죠. 먼저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네. 보통 빌딩이나 사무실 빌딩을 지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외부를 유리로 조립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내부가 온실화되죠. 그럼 냉방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에너지 절약 개념상 우리가
은으로 코팅을 한 거야. 은으로 코팅을 해서 여기에 은으로 코팅을 합니다. 빌딩 같은 경우 여기에다가 은으로 코팅을 해가지고 은으로 코팅을 해서 보통 가시광선의 투과율은 높인 거야. 그럼 조명학적 의미의 광선이 가시광선이야. 우리가 밝고 어둡고 빨주노초 파남보라지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투과율은 높인 거예요. 그런데 자 따뜻한 실내가 데워지는 역할을 하는 게 적외선 아닙니까? 그래서 이는 열 적외선, 이 적외선에 반사시키는 반사율을 높인 거예요. 반사율. 그러면 이것이 열이 들어오는 율을 갖다가 방사율이라고 해. 적외선이 열 적외선에 들어오는 율을 방사율이라고 해요. 또는 이 방사율은 낮춘 거예요. 방사율 낮춰서 에너지 절약을 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이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열이 이동을 할까 합니까? 열의 이동. 그래서 이 열이 간통해서 이쪽 공간에서 다른 곳 열이 간통 흐를 때 열 간류율을 낮춘 거예요. 열 관류율을 낮춤으로써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바로 로이유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로이유리는 복청으로 제작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런 위주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288페이지 14번에 유리블록 개념이 나오죠. 자 유리블록은 유리로 블록 모양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개념이 구조체가 되는 거죠. 벽을 쌓았는데 유리블록 가지고 쌓다 보니까 햇볕이 어느 정도 들어오죠. 그래서 채광 겸용 구조용 블록이 유리블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투시는 안 됩니다. 투시 방지용이죠. 투시는 안 되고 채광은 되도록 한 것이 바로 유리블록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뭐 다음 시간에 294페이지 수장공사 파트 보도록 합니다. 잠깐 휴식하고 294페이지 수장공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